중학교 2학년 천재 김진환, 3과 화정중학교 프린터네요. 프린트네요. 맞아. 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여기 외우라고 했던 거다 외워야 돼. 바이오 셀프는 원 셀프하고 동의하고, 오브 셀프는 저절로 요거 써서 외워라. 다음에 포원 셀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요거 써서 외워야 돼. 써서 외워야 돼, 다음 장에. 너 자신 알라. 명령문일까 노. 알아라. 누구를? 너를 아는데 주어 목적 아그 명령문은 주어 유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똑같은 말이니까 yourself 쓰면 되겠지. 너 자신을 알아라. 이건 전에 했던 거니까 요거는. 자, 동등 비교. as 비교 이거 외우긴 외웠나? 이거에서 어떻게 해? 뒤에 그만큼 뒤에 그만큼 그만큼 무엇무엇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as 써놓고 해석 어떻게 하냐? 기억해야 돼. 뒤에 거만큼 가운데 거 하는 거야. 그 정도가 비슷한 걸 비교할 때 as 비교, 그 동등 비교라는 걸 사용해. 동등 비교라는 거는 as를 얘기하는 거야. as 이걸 얘기하는 거야. 주의할 거를 보면, 자, as인데 as 사이에 보통 뭐가 오냐면 형용사나 부사가 와. 형용사나 부사가 와. 그리고 여기 나온 as, 뒤에 나온 as는 얘는 접속사나 아니면 전치사의 역할을 하는 애야. 그래서 뒤에 원래 문장이 쭉 나와야 되는데 앞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은 빠지게 되니까 나머지 말이 뒤에 남는 거야. as 뒤에만. 자, 그래서 이걸 영작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영작은 희진이는 is, 톨은 뜻이 뭐야? 히크니지. 품사가 뭐야? 자, 품사. 형용사잖아. 히큰 니은이니까. 형용사지 지금? 형용사나 부사라 그랬지? 형용사가 들어간 거야 여기 지금? 형용사가 들어간 거야? 톨 떠넣는 거야. 그리고 요 형용사 앞뒤에 뭘 쓴다 그랬어? as하고 as 쓴다 그랬지? as, 그 다음에 비교하는 말 쓰는 거야. 누구만큼? 니나만큼. 자, 여기 as를 만약에 전치사로 보면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 명사가 나오지? as 전치사 뒤에 니나 명사가 나왔잖아. 그렇게 봐도 되고, 또 하나는 as 다음에 니나가 나왔는데, 자, 여기 접속사로 보면 문장 나와야지. 문장인데 문장이 지금 아니지. 여기 뭐가 빠져있는 거냐면 앞에 이 스토리 똑같이 빠져있는 거야. 니나는 키 크다. 그만큼 수진이 키 크다. 똑같이 키 크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자, as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as를 영작하시오 나오잖아? 그럼 원래 그냥 처음 말을 써놓는 거야. 그는 is fast 써놓는 거야. 빠르다 써놓는 거야. 빠른 형용사야. 형용사니까 그 앞뒤에 as, 그리고 john is fast인데 john is fast가 똑같은 말이니까 빠지게 존만 남은 거야. 영작할 수 있겠어? 자, 그녀는, 강아지는 고양이만큼 예쁘다. 영어로 하면. 그렇지. 개는 예쁘다. 써놓고 나서 그 사이에 형용사인 거 as 비교하는 말, 고양이, 그 고양이만큼 예쁘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자, 요게 기본형이야. 그 다음에 not so as 형용사, 이거 뭐냐면 똑같은 거야. 이것도 똑같은 거야. as 기본형을 먼저 잘 기억해 놓으면 되는 거야. 자, 잘 봐. 그 개는 is 예쁘다. as 고양이만큼 이렇게 했지. 근데 그 개는 고양이만큼 예쁘지 않다라고 하죠. 그럼 안타만 부정 하나 더 들어간 거지. 더 들어갈 때 어떻게? 그렇지. 나 넣다 썼는데 비동사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나실 때는 as를 써도 되지만 so도 쓰기도 해. as하고 so를 같이 쓸수 있어. 그거야 그냥 똑같은 거야. 똑같이 남만 쓰고 여기 as 대신에 so를 쓰기도 소통에는 앞에 소통 기능을 했어요. 요거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온 모양이 봐봐. 함은 is strong 여기까지 쓴 거야 처음. 다음에 as i 쓴 거야. 근데 as를 so로 바꾼 거야. 왜? not이니까. 여기다 as 써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 not so 형용사 원급 as. 뭐 어떤 패턴인지 알겠지? 영작하시오. 나오면 그녀는 is. 자, 그녀는 is fast, 빠르다. 빠르다는데 as 누구 하는 말쓴 거지. 근데 그녀의 누나만큼 빠르지 않다니까 낯섰는데 as를 so로 바꾸는 거지. 할수 있겠지? 자, 요거 풀어봐 한번. 마음속으로 내가 풀이해주기 전에 정신적으로 너도 풀어봐 한번. 자, as 누구만큼 쓴 거지?
as 중간에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쓰는 거야. 원급. 부조급이 아니라 fast를 이렇게 안 썼어. 여기다 strong을 안 썼어. 원급을 쓰는 거야. 원급이라는 건 뭐냐면 비교급이 아닌 거. 비교급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more beautiful인데 more 안 쓰고 그냥 beautiful만 원 그냥 가장 기본 형태로 쓴 게 원급이야. E 더 인형은 is 어떻다라고 먼저 써놓는 거야. 근데 여기 as가 있으니까 비교급이 아니라 뭘 쓰라는 얘기야. as that one 저것 one이라는 건 대명사를 가르쳐. 저 인형 만큼 아름답다. beautiful만 써야 되는 거야. 나의 차는 is 어떻다 싸다로 먼저 시작하는 거야. as 누구만큼 쓰면 된다 그랬지. 나시니까 as가 여기 as가 so로 바뀐 거지. 누구 것만큼 yours도 뭐야. 소유 대명사지. 너의 것만큼. 그지? 너희들 이거 아니야. 너의 것만큼 그만큼 갔다가 내 차는. 아, 가 싸지 않다. 써야 되는 거지. 나시니까. 그렇지? 영장할 수 있겠지?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냥 차는 싸다 이거 먼저 써놓는 거야. 그렇지? 차는 싸다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사이 앞뒤에 as 뭐 써놓으면 되는 거야. 부정하면 앞에는 나타고 as를 so로 바꾸면 되는 거야. 자, 형성평가도 지금 들어가는 거 내가 지금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너가 다 맞춰봐. 여기 동영상 스탑 시켜놓고 지금 난 쭉 설명할 테니까. final, finally 이거는 지금 뭐냐면 품사 물어보는 문제야. 품사. 품사의 관계. final 형용사 마지막을. finally 마지막으로 부사. lucky 운 좋은. luckily 운 좋게. ly가 부사거든. 형용사에다 ly는 부사가 돼. 아 형용사야 이거 지금. 빠른 빨리. 이거는 근데 형용사야? 얘는 명사지? 명사에다가 ly 쓰면 걔는 형용사가 돼. 이거는 뭐야? 친하게가 아니야. 친근한이야. 우호적인 친근한 니은 끝난 형용사야. 딱 4번이야 그래서. 품사를 물어보는 거야. 전부 다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뀌었는데 4번만 뭘로 바뀐 거야? 4번만 명사가 형용사가 된 거야. 형용사에다 ly 쓰면 뭐가 된다고? 부사. 하지만 명사에다 ly 쓰면 걔는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단어가 friendly 이거야. 한 단어 더 기억하면 lovely도 마찬가지야. lovely도 특이한 뭐야? 사랑스러운 형용사야. 그러니까 명사가 형용사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 지금 너 중2 수준에 나오는 거는 이 두 가지 정도 기억하면 돼. friendly는 형용사다. lovely도 형용사다. 사랑스러운, 친근한. 다음에 2번도 풀어봐. Can I use your computer, Jessica? 내가 너의, Jessica 너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니? I have to finish my report. 나는 레시피를 끝내야만 해. 이거니까. 못 빌려준다는 얘기지? 그럼 못 빌려주니까. I'm sorry, I can't. 안 될 것 같아. 안 돼. I don't mind. 난 신경 쓰지 않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 I'm afraid you can't. I'm afraid 니가 안 될 것 같아. 니가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지.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지. I'm afraid I can't. 내가 못 빌려주는 거잖아. I love to, but I can't. 기꺼이 하고 싶지만, 그러나 I can't. 나는 할 수 없어. 답은 5번이다. 1번 왜 안 되는 거야? 니가 할 수 없는 거가 돼야지. 왜? 내가 사용할 수 있니? 아니, 너는 사용할 수 없어지. 그치? 물어봐. 그 위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거. 그치? 자, 알맞은 순서가 되도록 이거 풀어봐. 그럼 3번. 아니요. 이게 되지 오히려. 그지? 이거 유로 바꿔야지. 하고 싶지만 버짓 캔트. 네가 할 수 없어. 왜냐면 내가 사용할 수 있니 물어봤는데 얘 입장에서는 너는 사용할 수 없다니까 유가 돼야지. 일단 주어를 이상 쓰다는데 여기로 답이 나오지. 그지? 헷갈리게 났어. 이것도 유가 돼야 되고. I'm afraid 네가 못할 것 같아. 사용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지? 다음에 이것도 풀어봐 먼저. Sure, don't mean what the problem. What is the problem 같은데? 자, I think you should essay part first when you take a math test. 난 생각해, 네가 essay part를 first 먼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When 뭐 할 때? 시수학 시험 볼 때. I always get too nervous. 너무 초조해 항상 when 내가 take a math test 볼 때.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되지? 고마워. I will try, try that next time. 그거 한번 시도해 볼게. 야, 어떤 답변을 받았으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 되겠지? 어떻게 해봐? 이렇게 얘기 되겠지? 2번 다음에 4번 되겠다, 그러니까. 2번에서 너는 쉬운 부분을 먼저 해봐. Easy part 먼저 해. 수학시험 볼 때. 그지? 그거랑 듣고서
어, 고마워. 그 다음번에 그렇게 할게,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Can I get some advice? 이거 오버니 앞에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친구 좀 얻을 수 있네? 있니? 물론이지. 문제가 뭔데? 응? 얘가 문제를 얘기했지, 3번. 나는 너무 초조해, 시험 볼 때. 그 다음 2번에, 난 생각해, 쉬운 거 먼저 해, 수학생 볼 때. 고마워. 3이 오겠다. 그치? 일치하도록 빙산에 알맞은 말 쓰시오.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자, 신뢰하지 않는다. 더 이상 개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뭐야? 노 롱걸 또 썼지? 종이어 기억나나? Not 쓰고 Trust Jane 뒤 못 썼어. Anymore 썼던 거 기억나? 기억나 안 나? 요 동의어는 they don't 동의어는 they don't trust Jane. 다음에 이거 없던 말이 하나 생기지? No longer는 not any longer니까, not anymore니까. 그렇지? Not anymore 쓰는 거야. 뒤에다가 동의어는 요거를 longer로 바꿔라. 그래서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not any longer는 no longer하고 동의어라는 거. 알겠지?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So that 구미에 so old. 이거 안 나온다고? 네. 뭐가 안 나온대? 네. So that 투트로 바꾸는 거 안 나온다 이거지? 네. So that can. 안 나온대? 네, 안 나와요. 이거 콤보니까 안 나와요. 자, 요거 3과 요거 외우라 그랬지? 근데 where 비교급도 better야? good, better, best, 그치? bad하고 1은 worse, many하고 much는 똑같이 more, 최장 큰 most, 이건 worst가 되겠지?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비교급만 나왔으니까 기억하고, er 쓰는 거지, 전부 다?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 이 되면, 자음 하나 더 쓰고 er 쓰는 거. 자음 더하기 y는 ier 되는 거. 알아봤었고, 단어 길어, 3음절이 뭔지 얘기했지? 우리나라의 모음 얘기하는 거라 그랬지? Interesting은 interesting이니까 몇 음절이야? 4음절이지. 3음절 이상이야. 3음절이야, 3음절 이건. 그치? 네. Dangerous, 3음절. 3음절 되면은 뭘 쓰는 거라는 거지? 제기대명사 했었어, 이거. 자, mirror, 거울아, 거울아. 벽에 있는 거울아. Who's the fairest of them all? 그 모든 중에서 누가 가장 fair하니? 누가 예쁘니? 이런 얘기야. fair란 단어에 es를 써가지고 최상급을 만들어놨지.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요. 그녀의 얼굴은 is white합니다. 라고 써놓는다면 어떻게 한 거야? as 눈만큼. 넘겨갈 수 있지? 그리고 그녀의 눈은 어떻습니다? 그녀의 눈은 별만큼 밝아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bright 써놓는다고 그랬지, 맞아. 그 다음에 as, 누구만큼? stars만큼. 하면 되겠지. 그녀의 입술은 어떻습니다? are. 뭘 쓰는 거야, 이거? 그녀의 이빨은 red. 야, 네가 생각해서 그런 거 어떡해. red 합니다. 써놓고 as, cherish만큼. 그녀의 머리카락은 is, dark 합니다. as, 반만큼 까맣습니다. 이런 얘기지. 이게 반만큼? 반만큼 까맣습니다. 까맣습니다. 여왕이, no, I'm the most beautiful. 최상급이네, 여기선. 내가 가장 예쁜 여자야, in the world에서. 거울이 뭐라 그래? Snow White. 그녀의 얼굴은 어때요? 똑같은 말 쓰는 거다, 이제. 그지? No, I'm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내가 제일 예쁜 세상에서. 이거 마찬가지로 최상급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자,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건 쉬워. 이건 단어 뜻만 하면 돼. 모르는 단어 있나요, 그지? equal, 같은, happy, new, kind, beautiful, cheerful, loud, exact라는 단어 몰랐지? 또 모르는 단어 있어? 요 단어만 적어라. 정확한 적어. 정확한 요것만 적어. 나머지는 쉬우니까. 나머지 그대로, 전부 다 특징 뭐야? 다 니은으로 끝나지. 니은이지. 좋은, 은, 행복한, 운. 다 니은이지. 다 형용사야, 그. 형용사. 요도 다, 요건 왜 이러고 그랬어? 거기에 ly 있으면 다 뭐뭐 하게야, 부사.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야. 운 좋게도, 동등하게, 행복하게, 새롭게, 친절하게, 아름답게, 조심스럽게, 큰 소리, 크게,
정확하게. 뭐뭐 하겠지? 자, 이건 쉬워. 이미지만 기억해. 요거는 외워야 돼. 요거를 외워야 돼. 요건 LY부터 뜻 다르게 되지. 요거 암기라고 내가 적었네, 그때? 응? 프렌들리 아까 얘기했던 거. 니은이지. 명사의 와이스. 러블리 아까 내가 얘기했던 외우란 거지. 카오르 겁쟁이야. LY 명사의 LY 쓴 거야. 어? 겁 많은 형용사 된 거야. 요것도 적어라. 요거 적어. 데일리하면 매일의 이런 뜻이야. 매일의. 어휘도 형용사거든. 그래서 요 두 단어 적어라. 러블리하고 프렌들리는 알지? 카오들리하고 데일리도 적어. 두 단어. 요 두 단어 적을 수 있도록 해. 위에 거 두 단어 알지? 요거는 의자트하고 형용사라는 게 중요한 거야. 명사에 ly 있었기 때문에. 자, 요것도 이거 적어라. 이것도 적고 요것도 적어야 돼. 적을 수 있도록 해. 별표야. 단어장에 적어. 형용사 부사의 모양이 똑같아. 예를 들어서 fast를 봐봐. 그는 fast, 아, he runs fast라고 해보자. 그는 달린다, 빨리 달린다. He is fast가 있다. 여기서는 품사가 뭐야? 이게 동사가 아니지. 그러면 he의 품은 happy가 동사야? 아니야. 이게 동사야? 응. 누가 얘가 동사지. 얘는 뭐야, 품사? 내가 사로 물어봤잖아, 품사. 네. 그럼 사로 대답해야지. 목적어는 어로 끝나면 어떡해. 자, 뜻이 뭐야? 뜻이 뭐야? 빠른이야, 빨리야. 빨리. 자, 잘 봐. 빨리. 그는 해피하면, 네. 예를 들어서, he looks happy.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어. 해피의 뜻이 뭐야? 품사가. 품사요? 어, 품사. 뜻 뭐야? 행복한. 행복하게 행복하니. 행복한. 이형식이잖아. 이형식이면 보호 나온다 그랬잖아. 그는 행복하게 보이지만, 뭐, 해석은 뭐, 하겠지만, 이 품사가 뭐야? 이형식은? 보호자리 뭐가 나와? 형용사가 나오는 거 알아, 몰라? 알아? 형용사가 나온 거야, 지금 이거. 형용사야. 이형식이니까 보호니까 형용사야. 그는 빠르다. 왜 형용사야? 보호자리 형용사니까. 보호잖아, 지금. 그의 상태가 뺏었던 거니까. 그지? 근데 이거는 그는 달린다, 어떻게 달린다? 달린다를 끊어주는 부사란 말이야. 그래서 fast라는 단어는 빠른도 되고 빨리도 돼. 그럼 걔가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 자, 해석도 해석이지만 문장 구조를 알아야 돼. 응? 이 형식이면 주어 동사 뒤에 보호가 나온다 그랬지. 보호자는 형용사가 들어간다 그랬지. 이 형식 문장을 알아내야지. 이 동사 이 형식이잖아. 그럼 이 자리에 나온 게 뭐라는 얘기야? 형용사라는 얘기야. 근데 런이 이형식 동사의 뜻이 있나? 있긴 해. 근데 보통 뭘로 사용해? 다 달린다 이형식. 그는 달린다. 달린다 이형식이야. 주어 달린다로 끝나는 거야. 어떻게 방법이야? 부사야 그러니까. 리얼도 가까운이 있고 가까이가 있어. 형용사 부사가 되고. 헐도 어려운 열심히가 있어. 예를 들어서 he 그는 스터디한다. 스터디한다. 스터디 영어. 헐도 이렇게 얘기했어. 형용사야 부사야. 얘는 잘 봐라. 얘가 형용사일 수가 없어. 여기 명사가 있어야지 형용사. 형용사가 어떻게 돼? 응? 그리고 뜻을 외워야 돼. 부사일 때는 열심이야. 형용사일 때는 딱딱한이나 아니면 어려운 이런 뜻이 있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 어렵게 문제 가지고 있어? 아니잖아 이거. 얘가 일꾼이잖아 지금. 구분할 수 있겠지? Late 늦은 늦게도 마찬가지야. 하이는 높게란 뜻이 두 가지가 돼. 니은으로 끝난 건 형용사, ly는 부사인데,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되려면, 당연히 얘가 형용사였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같이? 명사가 나와서. 이렇게 나와야지 얘가 적어도 형용사의 1차적인 조건이 되는 거지. 응? 이런 것, 형용사 역할이 두 가지가 있잖아. 형용사 역할 두 가지가 뭐였어? 첫 번째, 뭘 수식? 명사를 수식. 두 번째, 보호자리. 기억나?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갔던 거 기억나? 또 하나는 역할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러니까 형용사가 되려면 이 두 가지 역할 중에 돼야 돼. 얘가 뒤에 명사가 있어서 꾸며주든지, 니은 끝나는 말로. 아니면 이 형식이든지. 룩이란 단어 이 형식 동사니까 보호자리에 형용사 나오니까. 그는 어떻게 보인다? 빠르게 보인다 라고 해서 패스트가 빠르게라는 부사야? 아니야 여기서는. 보호자리니까 형용사야. 빠른. 해피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he runs fast는 뭐야? 그는 빨리 달린다? 이거 보호야 지금 이게 러닝 이형식 동사가 아니야. 그거 배운 적 없잖아. fast가 부사. 그러니까
이경식 아닌 그럼 얘가 명사 끊면서 뒤에 명사가 있어? 없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아볼라. 없잖아. 지금 명사도 없어. 푸시해주는 명사도 없잖아. 그럼 무사야. 뭐 보내주는 거야? 달린다. 어떻게 빨리. 됐어? 하이드북 한번? 자, 두 문장을 봐봐. The building is high가 있어. 그는 jumped high가 있어. 자, 얘는 형용사야? 부사야? 얘는 밑에 거는 뭐였어? 얘는 뭐야? The building is high. 한 얘기 해줄게. 얘는 형용사야. 얘도 형용사야. 얘는 부사 맞아. 자, 형용사 구분하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형용사 뼈대하고 해석으로 하는 거야. 형용사 역할 두 가지 뭐라 그랬어? 명사를 꾸며주고 보호자는. 얘가 만약에 뭐 꾸며주는 말로 나는 가지고 있다? 하이 뭐 뭘 가지고 있다면 뭘 꾸며주면 얘가 형용사인 걸 쉽게 알 수 있을까? 해석도 쉽게 되니까. 뭐뭐 한 높은 니은 끝나니까. 근데 이건 니은은 안 끝나는 거지. 왜 그래? 형용사 역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명사를 꾸며주고 또 하나는 뭐? 보호자리. 그럼 얘가 보호자인지 봐야지. 그럼 보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동사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게 보호잖아. 이형식 동사가 뭔지 그래서 외운 거잖아. 이 동사가 몇 형식이야? 이형식. 빌딩이 어떻다. 형용 보호네. 형용사네. 얘도 룩도 뭐라 그랬어? 아까 룩 세피 뭐였어? 행복하게 보인다니까. 행복하게니까 부사였어? 아까 형용사라 그랬잖아. 룩 세피하는. 룩이란 단어가 이형식 동사였잖아. 룩이란 단어가. 그 뒤에가 뭐뭐 하게라고 하더라도 보호니까 형용사란 말이야. 형용사 때린단 말이야. 해석이 뭐뭐 하더라도, 하게라 하더라도. 높게 보인다? 하지만, 보호자리야, 형용사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볼라. 알겠지? 그렇게 구분을 해야 돼. 요거, 두 개 뜻 외워야 된다, 둘 다 외워야 된다. 다음에, 밑에 거. ly가, 그래서, 니어란 단어는, 니어란 단어 자체가 부사가 있지, 가까이. 근데 ly가 붙으면 또 다른 뜻의 부사가 돼버려. 거의가 돼버려. late는 늦게도 있지만 ly가 되면 다른 뜻의 부사가 돼버려. late도 부사가 있어. 늦음도 있고 늦게도 있는 거야. 근데 늦게 뜻이 있는데 이것도 부사가 될 텐데 이것도 부사가 있어. 뜻이 다르다는 얘기야. high 높이지? 높은 높게 다 된다 그랬지? 근데 이런 부사도 있어. high 꽤 아주. hard는 단단한 힘든 형용사지. 여긴 다 형용사 뜻을 떠났네? 형용사 뜻을 떠나는데 이거 전부 다 부사 뜻도 있지? 가까이에, 늦게, 높게, 힘들게 다 부사의 뜻이 있는 거야. 근데 ly 뜻이 되면 다 바뀐다.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특징이 있어. 특징이 뭐냐면 여기 쓴 이런 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ly를 한 번 더 쓴 부사들의 특징. 약간 의미가 더 추상적으로 바뀌어. 추상적이라는 건 뭐야?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지. 가까이는, 얘가 만약에 부사할 땐 가까이에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개념이지. 가까이. 어떤 물건 가까이. 거의는 물리적인 게 아니지. 추상적인 거. 응? 레이든, 늦은 늦게는 시간상의 늦은 늦게를 얘기하는데, 아, 요거는 좀 그렇고, 최근에는 왜 이래 있어. 이건 하이가 부사할 때 높게라 뜻이 있어. 높게는 물리적으로 몇 미터 더 높은 거지. 근데 이건 물리적인 게 아니지. 아주 꽤. 뜻이 뒤바뀐단 말이야. 그지? 펄도 단단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화들리는 거의 못 맞는 이런 뜻이거든. 외워야 된다 이거다 또. 이해됐지?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 구분하고 이런 것들 뜻 완전 달라지는 거. 리얼리를 썼는데 예를 들어서 트리모 골로시오 나왔어. 그는 내 집 우리 집 근처에 산다 맞아 틀려. 리얼리 그는 산다 리얼리 우리 집 가까이에 산다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왜? 이거 가까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지. 네. 거의야. 거의 우리 이거 안 되는 거지. 이거. 네. 리얼을 써야 되는 거야. 리얼. 네. He lives my house. 리얼. 이런 뜻이지. 네. Near my house. 이런 뜻을 써야 된단 말이야. 네. 알겠지? 네. 이거 뜻 외워야 되는 거다 그랬고. 네. 자, 사과. 영영 단어. 영영풀이. Ancient란 단어가 뜻이 뭐야? 고대이라 뜻이고. 네. 이거 나오면 belonging to는 속해 있다, 시간에 속해 있다, long ago 오래전에 in history 역사에 있어서 long ago in history 이거 나오면은 ancient 고르면 되는 거야. 됐어? 역사에 있어서 long ago면은 ancient야.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 관심이 있는지 wanting to know 알기를 원하는 거 혹은 hear 듣기를 원하는 거 뭘 더 많은 것을 뭐에 대해서 something에 대해서 혹은 somebody에 대해서. 엔조잉하거나 liking something 좋아하는 것, 즐기거나 어떤 걸 좋아하는 것, 혹은 somebody를 좋아하는 것,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렇게 외우자.
이거는 그냥 뭐 직역 그냥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원하는 거, 알기로 원하는 거, 듣기로 원하는 거, 더 많은 것을 about 뭐에 대해서 something이나 someone에 대해서 이게 관심 있는 거잖아. 나올 수 있겠지? 그래 해석해도 어렵지 않아. bottom은 바닥이지? lowest part of the something. 이거 lowest part 기억하면 되겠다. lowest가 뭐야? yes 최상급이야? 가장 낮은 부분 바닥. lowest part 기억하면 bottom이야. cover는 to put something on something to protect it. 자, on something, on의 뜻이 뭐야? 어디 어디 위에야? something 위에 어떤 것을 put 두는 게 cover지. 그지? 요거를 기억해. 이거 해석 가능해. protect가 보호하다는 얘기 몰랐나? 요거 아는 단어 가지고 풀 수 있어 충분히. 어떤 것 위에다가 something을 put 놓는 게 덮는 거잖아. 그렇게 외워. 컷 자르다. make an opening or wound in something using a shape to, sharp to. 자, 컷 자르다인데, 자, 어떻게, 이것도 어떻게 외우냐면, 오프닝이 뭐야? 또 열린 데를 만드는 거야. 혹은 운드는 상처를 만드는 내는 데야. 컷이 지금 운드가 상처인 거 몰랐지 이거. 운드. 그치? 오프닝을 만드는 게 뭐야? 열린 구멍을 만드는 게 컷이잖아. 이걸 왜 그럼? 뭘 사용해서? 이거다. Using a sharp가 뭐야? Sharp.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making an opening. 이거를 외워. 여기 컷이야. Describe는 뜻이 뭐냐? 요거 저거라 묘사하다 이런 뜻이야. 묘사하다. 자세히 말하는 게 describe야. 자세히 말하는 거 묘사하다라고 적어. To say 뭘 말하는 거야? Something is like what 무엇과 같은지를 말하는 게 describe야. 묘사하는 거잖아 말 그대로. 말하는 거 something is like 뭐 같은지 말하는 게 저거 단어 describe는 뜻을 적어. 묘사하다. 이건 알지? Not easy 어렵지 않지. 쓰면은 difficult가 되겠지. 응? 쉽지 않은 거 하거나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게 difficult. produce 뭐야 뜻이? produce 생산하다 저거 생산하다 생산하다 단어 세트해봐야지. 요거 저거 사실 fact 저거 사실 mention mention이야 언급하다 저거 언급하다 말하다 저거. 자, produce 적고 자 생산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외우냐면 to produce a picture of something with a pencil or pen. 펜이나 펜슬 가지고 something의 picture를 produce 하는 거, 만드는 거. 이거는 그냥 produce 그대로 사용했어. 그래서 뭐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 picture를 produce 하는 거, 그 사용했을 때 이거 그냥 봐야 되겠다. face 얼굴. front part of your head. 어렵지 않지, 이거는? 얼굴이지. 말 그대로 직역하면 되겠지. fact 사실. something that has happened or is true. 발생한 어떤 것 혹은 진실인 어떤 것. 사실이지? is true라고 돼 있어. 진실인 게 fact야. true를 외워도 되고, 발생한 something에도 그대로 직역해도 사실이야. this은 맞다. to be right size or shape for something or someone or something. 이걸로 외우면 되겠다. to be the right size or shape. 올바른 사이즈나 모양이 fit. 맞는 거지. 이걸 외우면 돼. 응? fold은 접다. bend 알아 몰랐어. 구부리다. 이거 외워야 되겠다. bend, one part of something이 어떤 부분을 bend, 구부리는 것. over another part 위로. bend를 외워야 되겠다. bend, 구부리다. tail bend를 기억해. tail bend 구부러지는 게 뭐지? 이렇게 외워 그냥. hole, 구멍. empty, 알아 몰라. 빈, 스페이스, 공간이지. hole, 나올 수 있겠지? 빈 공간. something, 솔 딱딱한 곳에 있어서 빈 공간. 이것만 외우면 돼. empty space. honeycomb, the structure of holes with six sides, in which bees keep their eggs. 자, 요걸 외우면 되겠다, 요거는. 벌집이니까, 그지? six sides와 함께 있는 structure 구조물이고, 그걸 외워도 되고, 비가 벌이 킵한다 그들의 알을 간직하는 데가 꿀벌집이고, 그걸 외워도 되고. 해석 가능할 거야, 어렵지 않지, 이거? 자, 벌집 대도. invite 외웠지? ask. 뜻이 뭐야, invite 뜻? 에스크 하는 거, 요청하는 거, 누군가가 컴 오라고. 이거 하면 되겠지. 에스크 요청하다 했으면 이러면 되겠지. 누군가 오라고 요청하는 게 인바이트지. 오형식이니까. 그렇지. look down at, 밑을 보다. down your eyes to the floor to see something. 어떤 걸 보기 위해서, 요거 하면 되겠네. down your eyes. 눈을 밑으로 내리는 거. 바닥으로. look down at, 지금. 그래도 직접되지, 이거? 메이크업이라는 단어, 아까 뭘로 외웠냐? 구성하다로 외웠나? 구성하다로 이거 다시 하나 적어놔. 메이크업 뜻이 많아. 그 구성하다의 뜻이 있어. 물은 메이크업 구성된다. 56% 구성한다. 뭘 구성한다? 우리의 몸의 66%를 메이크업한다. 메이크업이 꾸며낸다. 이거 이상하지. 구성한다로 왜 구성한다? 메이크업 구성하다.
mention 언급하다? 말하거나 write 하는 거 something을 about something without giving much information. 요거 중요하다. 뭐 mention이란 단어가 언급하는데 아까도 say란 단어 나온 거 있어요. 그거 구분해야 돼. describe say야. 네, 이거 계속 구분해야 돼. 둘 다 say인데 얘는 어떤 것이 is like 어떻게 생겼는지 what is like 어떤지를 말하는 게 describe고 mention은 say 하거나 write 하는 거야. something을 뭐에 대해서 something이 something에 대해서 쓰는 건데 그 뒤에 단서가 중요해. Without giving much information. 많은 정보 주지 않고 말하는 거. 응? Without giving much information. 많은 정보를 주지 않고서 어떤 거에 대해서 말하거나 쓰는 게 mention이야. 구분해야 돼. 요거 중요하다. 구분해. Describe 똑같이 사이트 나와서 구분해야 돼. Ancient는 고대, modern이 현대인데, of the present or recent times. Present의 뜻이 알아, 몰라? Present, 또, 현재 뜻인 거 몰라? Recent 뭐야, 뜻? Recent. 요건 둘 중에 하나 단어 외워야 된다. 뭐든 외우려면 나오면 present 적어라. 이거 현재의라고 적어. 현재라고 적어. 현재. present 현재라고 적어. 그게 뭐든이야. 여기 present라는 단어 적어. 현재라는 뜻이니까 선물 말고 present 현재야. 그 단어 외워. 적어서 외워. present만. pattern. arrangement of lines, shapes, colors, etc. as a design. 디자인으로서 arrangement가 뭐야 뜻이? 배열. 그리고 shape는 모양, 색깔, 디자인으로서 그게 패턴이야. 요것도 나오면 좀 어렵겠다. 요것도 좀 바로 단어는 안 외우더라도 자, 요거를 중심으로 바로 라인, 선의 뭐 어레인지가 배열하단 거 알고 있나? 자, 선의 어레인지먼트인데 요걸 외우면 shape, 모양 모양을 얘기하는 게 패턴이잖아. color, 색깔도 패턴이 될 수 있는 거. 빨간 거는 체크 패턴, 체크 무늬, 빨간색, 노란색 번갈아가면서 뭐로서? 디자인으로서. 이게 패턴이야. pour 하면 쏟아붓다지. make a liquid or other substance flow steadily out of or into a container. 자, 쏟아붓다 이런 뜻인데 make a liquid나 만드는 거야? liquid 액체나 혹은 substance가 flow를 외워. flow. flow가 무슨 flow의 뜻이 뭐야? 플로우, 플로우. FLOW 뭐야? 플로우 적어라 뜰. 이거? 흐르다, 흐르다. 흐르게 하는 게 붙는 거잖아. 뭐를? 메이크, 리퀴드는 몰랐지, 이거? 액체. 이건 물질이란 뜻인데. 어쨌든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한 번은 외워. 메이크 만드는 거야. 뭐가 플로우 하도록. 스테디리, 꾸준하게. 아로브나 안으로. 어떤 컨테이너. 그릇. 그릇 안이나 밖으로 뭔가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게 붙는 거야. 그래서 플로우로 확실하게 외워라. 플로우. 흐르다. 흐르게 만드는 게 뭐야? 붙는 거야. 그렇게 외우면 돼. 플로우를 외워. 프레스, 요건 적어. 프레스, 플로우 적어. 프레스는 누르다지. 푸시가 알지? 펌리는 뭐야? 단단하게. 단단하게 썸씽은 푸시가 프레스야. 알 수 있겠지? 이거는 푸시 뜻 알면 나올 수 있겠지. 푸시를 인식으로 외워. 푸시. 펌리는 단단하게니까. 꽉 누르는 게 프레스. 플랜트는, 심사. doing or happening again. 하거나 다시 발생하는 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알지? repeat, 반복하다. repeat, 온 거고. seed는 씨앗. small, hard가 딱딱한 이었지, 아까 외웠지? 딱딱한 형용사였지? 딱딱한 부분, 식물의 딱딱한 부분인데, from, which,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작은, 그, 똑같은 종류의 식물이 can grow, 자랄 수 있다. 자,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어. 작은, 단단한 부분이래. 식물에. 씨앗 될 수 있겠지? 이거 하면 되겠네. 식물의 작은, 단단한 부분, 그만해요, 그럼. 그거 외우면 나올 수 있는 거야.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를 잘 기억해놔. 뭐. shape 모양인데 form of the outer edge or surfaces of something. shape가 모양이지. 아까하고 헷갈린 거 나온 거 있겠다. 아까 패턴하고 헷갈린 거 구분해라. 여기도 shape가 나왔다. 여기도 shape가 나왔다. 이런 경우 헷갈려. 어? shape인데 여기 shape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shape는 겉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건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 패턴은 어떤 배열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배열의 상태. 여기는 쉐이프 뭐라고 그러냐? 폼의 뜻 알아? 몰라? 모양인 거. 폼. 몰랐나? 폼이 모양인 거 몰랐어? 폼? 모양이야? 근데 아우터 엣지스는 엣지스가 이게 그 모서리인 거 알고 있나? 바깥 모서리의 폼이 쉐이프야. 겉모양이야. 그러니까 쉐이프는 말 그대로. 하나를 외워라. 서페이스를 몰라. 표면인 거. 표면을 외워도 되겠다. 표면이나 표면의 형태, 폼, 모양. 표면을 외우면 쉐이프가 나오겠지?
아니면 아웃돌 엣지하면 쉐이프가 나오는 거야? 패턴은 뭐다? 어레인지먼트라는 단어거든. 어떤 일정한 모양 그리고 쉐입 컬러를. 사실 이게 어레인지먼트가 대체 뭐야 이게 패턴이. 왜냐면 배열되어 있는 그 일정한 모습이 패턴이거든. 어레인지먼트가 배열이거든. 그 어레인지먼트를 좀 눈여겨봐둬라 이거. 어레인지먼트 패턴이 어레인지먼트가 들어가야 돼. 쉐이프는 그냥 폼 모양인데 뭐 바깥의 모양을 쉐이프라고 하는 거야. 사이드는 옆면이니까 one of the flat outer. 이것도 또 비슷한 게 나왔다. 자, one of the flat outer surfaces. 평평한 바깥쪽 표면 중에서 하나지 이거는. 해석을 정확히 해. 이것도 헷갈리겠다 이게. 모양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헷갈려 이런 것도. 이런 거 잘 봐야 돼. 플랫은 평평한 거 알아 몰라? 평평한 outer spaces. 아까 쉐이프가 만약에 이게 쉐이프라고 쳐봐. 이게 쉐이프야. 근데 그 중에서 이거 전체를 얘기하면 쉐이프야. 바깥의 이 엣지 모서리 surface 표면 이걸 얘기하는 게 쉐이프인데 그 중에서 사이즈는 뭐냐면 바깥 표면 평평한 표면 중에서 하나 여기 사이즈 하나 여기 하나 하나가 사이즈. 원오브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 사이드는 원오브도 이렇게 표현돼야 돼. 뭐 표면을 중에 하나야. 사이드는 그냥 뭐 어떤 형태 이름은 안 돼. 구분해라. 구분하라고 하면 구분해. 꼭 주의해. 이런 것들이 같이 보기로 하면 헷갈리단 말이야. 같이 보기로 나오면 얘가 얘인지 헷갈리단 말이야. 고이 성극기 이거 헷갈리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지. 스퀘어 정방형 정사각형. 얘도 쉐이프지 그지? 근데 그 뒤에 거 잘 봐. Has four sides of the same length. 요걸 기억해. 요거만 하면 되겠다. Same length. Length가 뭐야 지금? 길인 거 알고 있나? Length? 길이요. Length가 길인 거 몰랐나? Long이란 단어의 명사형이야. Length가. 응? 이거 외워야 돼. 아니, length 외워라. 적어라 이거는. Length. 길이. 어렵지 않지? Long이란 단어가 length가 되면 길이야. 똑같은 길이의 네 면을 가지고 있는 쉐이프인데 요거만 해보면 돼. 네 개의 면인데 of the same length. 요거만 해요. 알겠지? And for right angle 하면 이게 직각이야, 직각.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정사각형이 아니지. 알겠지? Right가 angle이 각도인가 알아 몰라. Right가 정, 다 다른 이런 직각. 다른 각도? 직각이야, 직각. Right angle은 직각. 직각이란 말도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정사각형은 직각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길이의 four side를 요거 외워야 돼? 테이프는 스틱 붙이는 거 알아 몰라? 네. 알지? 붙이는 게 테이프 이거 나오고 스틱이 나오면 바로 인식했지. 네. 테이프 스티커지 그래서. 네. Tessellation on the artwork that is made from small flat pieces. Arrange 또 나왔어 여기. Arrange를 적어야 되겠다. Arrange가 계속 나온다. Arrange를 적어라. Arrange. Arrange가 배열하다라 진짜 배열하다. Arrange 배열하다 이거 단어를 적어 배열하다.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한 단어들은 뜻 중심으로 해요. 왜냐면 영장 문제로는 안 나오니까 뜻 중심으로 해요. 어레인지를 아 여기 나온 단어들을 여기 단어에 설명한 단어들 주관식으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어레인지 배열하는 거야. 아까 어레인지 먼트가 됐지. 어레인지 먼트 배열과 관련된 게 뭐였어? 패턴. 오케이? 테셀레이션도 패턴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어레인지가 들어간 거지. 왜? 테셀레이션이 뭐야?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니까 패턴이지. 그러니까 어레인지란 말 들어가는 거야. 아, 예술작품인데 어떤 예술작품이야? That is made, 만들어진 거야. From 뭐로부터? 작은 평평한 표면. 표면이야. 조각이야. 조각이야. Arranged in a pattern. 패턴으로 arranged 된 조각이. 요것쯤을 기억하면 되겠다. 패턴으로 arranged 된 그러한 pieces가 tessellation이라는 거. 요거를 쯤을 기억하면 되고, 요거. 뒤에 거. 응? 글씨 좀 안 보이지, 요거. 이렇게. 자. 윙 날개, one of the two parts that are bird, insect, 등등 uses for flying. 뭐 중에 하나? 두 개의 부분 중에 하나. That, 새나 곤충이나, 그리고 새나 곤충이 uses, 사용하는, 소리 주는 거야. 두 개의 부분 중에 하나가 날개지. 요거 하면 되겠다. 새, 곤충 등등이 사용하다 for flying을 위해서. 요거 하면 되겠다. 새, 곤충 등등이 사용하다 for flying 이게 날개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요거 단어 외웠나다? 요거만 적어 그럼 요거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주의할 거 있다. unless는 if가 만약에라도 있지. 그렇지 같이 나오는 거야. if not하고 동의해.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아 if not 할 때 if not 지우고 그냥 unless도 그렇지. 근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unless 써놓고 뒤에 또 not 또 써놓는단 말이야. 틀린 거야.
뜻이 그럼 두 번 부정되는 거야. 뭐뭐지 안 하지 않는다면이야. 뜻이 다른 뜻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착각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언래 써놓고 나다 써놓고. 알겠지? 언래 쓸 적어 만약에 뭐뭐하지 않는다면 하고 있구나 동의하라고 적어. 단어장에 적으란 얘기야. 시험 보기에. 사람들은 보통 먹지 않는다. 씨앗을 먹지 않는다. 오브 워터멜론에 씨는 먹지 않는다. 수박에 씨는 먹지 않는다. 워터멜론 수박이지 씨가 들어가겠지? 다음에 대어라 뭐가 있다? 세 개의 사이드가 있다. 어디에? 트라이앵글에. 트라이앵글에 세 개의 면이 사이드가 있죠. 나는 드로는 뭐야 뜻이? 그릴 수 있다. 지도 너를 위해서 하면 되는 거지. 사이드가 무슨 소리? 사이드가 요 그러니까 사이드가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서 아 그냥 이렇게 그 트라이앵글에선 사이드가 이게 사이드가 될 거고 그리고 저 이게 저 정육면체에서는 사이드라고 하면 여기가 사이드가 될 수 있지. 아, 면이 사이드가 될 수 있지. 면이 사이드가 될 수 있지. 다음에 요 단어 다 알고 있나? 버튼 알지 그다? 단어 하면 넘어가자. 단어 다 알지? 요 단어 다 알지? 테스트 해봐 이거. 다음에 Don't judge a book. 뭔 뜻이야 이거? 자 요거 내가 해석 불러줄 테니까 해석 암기해. 해석만 암기해. 어? 책을 판단하지 마라 껍데기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거 뜻이야. 요거 외워놔. 1번은 좀 알아둬. 서클은 원은 is 완전히 라운드 둥근 flat shape이다. 평평한 면이다. 원은 서클은. Like the letter O처럼. letter란 단어가 문자라 뜻이죠. O 글자처럼 완전히 라운드 둥근 평평한 모양이 서클이야. 이 수영장은 swimming pool은 is too 너무나 깊어서 too 해석 어떻게 닿을 수 없다. 어디가 닿지 않는다? bottom. 바닥이 닿지 않는다. 어렵지 않겠지? 해석해봐 연습. 백남준이라는 사람은 is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 그랬지. 사람들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다. 어디에서? 현대 예술에서. modern art. modern 현대에 이런 뜻이었지? 아까 recent란 단어를 사용해서 그 영영사전도 그 얘기했었어. modern 하면. recent 최근에. 그리고 또 뭐 아까 어떤 단어 사용했더라 아까? 이제 modern이라는 단어 사용할 때 사용했던 단어 있었는데 present. present. 아, 현재. 내셔츠는 하얗게 가지고 있다. 트라이프 패턴 가지고 있다. 줄무늬가 있는 뭐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어스트랄트 패턴도 일종의 테셀레이션이 되겠지 그러면. 아 테셀레이션은 아닐 수 있겠다. 테셀레이션은 반복되는데 그게 이제 붙였을 때 그렇지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요거는 본문 내용이니까 빨리 해석만 하고 끝내자. 아니 저기 대화문 시험법 다 들어가는 거니까. Thank you for ING. 뭐에 대해서 감사하다. 내 가방을 옮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No problem 문제였어요. Thank you for ING taking out. 우리의 사진 찍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Take you out. 미쳐 사진 찍어줄 수 있다. 산만해요. It is such a great party. 정말로 대단한 파티네요. Thank you for ING. 초대해 줘서 감사합니다. My pleasure 천만해요. 나는 기뻐요. 네가 크리컴 올 수 있어요. 와줘서 기뻐요. I will carry your, 너, 네 가방 옮겨줄게요. 오, 정말이야? Can you, 너 뭐 할 수 있니? Take out picture. 우리 사진 찍어줄 수 있니? 문제 없어. 좋아. Can you come to the, to my party? 이번 토요일에 올 수 있니? Sure. 물론이지. Can you help me? 도와줄래? Help A, B, D, B 기억나지? 위드 써야 되는 거? 나에게 내가 something 하고 도와줄래? 또 하나? Sure. 물론이지. What is, 아, watch up. 민주. 무슨 일인데? Can I borrow? 내가, borrow라는 단어 랜드 비교해야 돼? 내가 borrow는 빌려 오는 거야? 내가 랜드 바꿔놓으면 안 된다 이거? borrow 랜드 구분하라 그랬어? 랜드는 뭐야? 빌려주는 거? borrow는 빌려오는 거? 내가 borrow 할 수 있니 너의 책을 just 단지 오늘만? 나 잊어버렸어. 투 쓰는 거 중요하다 그랬다 이거 외워야 돼? 투 중요하다 투. 해야 할 걸 잃어버린 거 투야? to bring 내 거 가지고 잊어버렸어. 요 모양 외우라 그랬는데 그때? to bring mine 요거 외워야 돼? to bring mine 내 것을 가져오는 걸 잃어버렸어. 내 거 쓰고 투 썼다는 거. 그렇게 뭐 할 걸 잃은 건 이런 거 잃어버린 건 투를 쓴다 그랬지. 실정사를. 물론이지. when you When do you have, 체육 언젠데? I have it, 난 그거 있어. Second period. 두 번, 잊을 때 있어. So, but, 근데 난 니디 필요해, 다시. By, by는, 까지. 빠질 얘기야, 6시까지. 6교시까지. 그거, 되돌려받을 필요가 있어. 난 그때 체육이 있거든. 대나면 그때라도 있었지? Okay, 고마워, 다나. 뭐, no problem, 문제 없어. 요거는 보면 되는 거니까. Do you know, 너 아니.
How to 들어가 뭐였어?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이었어. 어떻게 send picture를 사진 보내는지 알아? 우리 셀폰으로? 미나? 물론 이제 쉬워. Do you know? 너 알아? 자, 계속 나온다.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이었던 걸 기억나? 나는 몰라. 다음에 목적어 자리 뭐 했었어? What to do? 무엇을 하지? When to do? 언제 할지? 언제 먹을지? When to eat?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지 전부 다. 언제 잘지? When to sleep?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 how to 이런 식으로 한번 해달라고 전부 다. 자, 너 아니 how to make a paper ship 종이배 만드는 거 알아? 어 아니 근데 나는 알아 어떻게 make paper airplane 종이비행기 만드는지 알아. 어 can you tell me 말해줄래 어떻게 라면 요리하는지 동호야? 물론이지 먼저 뭐 물을 끓여 그 다음에 put 라면 넣어 그리고 cook 요리해 그것을 for 약 3분 정도 요리해 하면 되겠지? 다음에 바로 안에 알맞은 말 이거는 뭐 쓰면 되는 거지. 대화를 듣고 쓰는 거니까 대화의 내용과 똑같은 거 쓰면 되겠지. 지민이 내일은 이즈 엄마 생일이야. Do you know 아니 어떻게 메이크업 케이크 만드는지 알아? 응 그건 정말 쉬워. 어렵잖아. Can you tell me 말해줄래? 너 스텝 단계를 말해줄래? 스텝은 단계지. 물론이지 먼저 너는 니를 뭐 할 필요가 있어? hit the 히트 5분이지. 5분인데 뭘 쓴 거야, 이게? 5분, 5. 이게 좀 틀린다. 커브는 틀려. 찍어 보인다, 이거. 스펠링 학교 쓸 때 스펠링 잘 써야 돼. 이런 것 때문에 틀리면 안 돼. 먼저 너는 뭐 할 필요가 있어? 5분을 대필 필요가 있어.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에 섞어. 플라워, 밀가루와 달걀, 설탕, 우유를 섞어. 오케이, 플라워, 에그, 슈거, 앤 밀크, 앤 댄, 그 다음. 풋, 넣어. 그 혼합물을 넣어. 인투디 5분 안에 넣어. 그리고 just wait 기다려. for 얼마 동안? 30분 동안 기다려. alright 이게 다야? no 아니 take out 그 케이크 꺼내. put 넣어. some 크림과 fruit를 넣어. 그 위에다가. 그 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아까 만들었던 믹처를 오븐에 넣었지. 그거를 꺼낸 그 위에를 얘기하는 거지. 알겠어. 고마워 지민아. 다음 시간에 연습하자. 여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쓸 수 있는 거야. 대신 사람, 사물, 동물 다 쓸 수 아무 때나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소유격은 후주를 쓰거나 오브위치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그거 같이 쓰는 게 아니고.